안녕하세요. 한국 보자기 아티스트 고유미입니다. 오늘 배워볼 겹나비 보자기 매듭법입니다. 두 가지의 리본이 예쁘게 연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게 쉽진 않지만 오늘 저랑 함께 쉽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기 한 장을 펼쳐놓고 나머지 한 장을 또 펼쳐주세요. 두 장의 보자기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펼쳐놓고 포장할 상자를 가운데 놓아주세요. 항상 오른쪽 왼쪽 위아래 잘 맞춰주고 두 장의 보자기를 감싸서 남는 보자기 넣어주시고 반대편 보자기는 두 개가 만나는 이 지점을 가운데 잘 잡아서 그래서 고정 조금 더 가운데로 주실게요. 자, 두 개의 보자기가 만났어요. 가운데 눌러주고 양쪽 모아주고 보자기 귀를 당겨서 잠시 고정. 가운데 눌러주고 양쪽 모아주고 두 개의 귀를 잡고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두 장의 보자기가 안쪽에 있는 보자기 먼저 리본으로 고정할 거예요. 그래서 잠시 바깥 보자기는 잠시 대기하고 자, 두 개의 보자기 귀를 내가 돌리는 쪽을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돌렸어요. 크로스가 되어 있는 이 보자기를 3시 방향으로 보내주세요. 12시 방향에 있는 보자기가 3시 방향의 보자기를 감싸서 요 아래로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옆으로 나옵니다. 하나 고정. 반대편 남아있는 보자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 3시 방향의 보자기 돌려서 위에서 아래로 돌렸어요. 7시 방향 보자기 다시 3시 방향으로 보내주고 12시 방향의 보자기를 감싸서 눕혀있는 보자기 귀 아래로 들어가서 옆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나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 배워본 리본 매듭 어떠셨나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연습만 하면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게 보자기 아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연습해 보세요.